팀캣캣이 선물로 해줬다. 뭐 이거? 팀캣캣이 선물로 줬어요. 100만원짜리 왕관을. 나는 여왕 왕관밖에 없었는데 팀캣캣이 남왕 왕관도 사줬어. 쪼꼬쪼꼬. 그러면 들어가 볼까? 요즘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뭐 딱히 일이랄 것도 아니지만 알바하느라 바쁜거가지고 동습을 자꾸 늦게 해요. 원래는 아침 11시에 일어나면 바로 동습부터 하는데 1시에 일을 가가지고 아침에 바빠가지고 동습을 잘 못하고 있어요. 고생이 많음.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저 머리 빵, 빨랑 소리 너무 귀여워. 딸랑 소리. 역시 여울이. 참 어쩜 저렇게 질감도 귀엽게 잘 만들었을까? 질감, 텍스처가 너무 귀여워. 안녕하는 부모님. 무슨 사이버 언어 같아요. 고생이 많음. 쉬움, 인정하는 부모님. 프로그램 언어로 대화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대박이에요. 이 왕관 있잖아. 100만원짜린데. 팀팀캣이 줬어요, 선물로. 팀팀캣이 제 방송에서 많이 언급되네. 아주 귀중한, 그 소중한 동습. 친구, 뭐, 왜 이래? 시스템, 그런 것 같음. 아, 웃겨.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뭐야, 얘. 쪼꼬룰루, 아, 쪼룰루꼬, 사실은. 옛날엔 화려한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는 게내 취미였거든. 친구들이랑 핸드폰에도 쓸데없이 주렁주렁 달고 다녔지. 저 때, 그러니까 쪼꼬뽀의 때 이런 게 있었어. 옛날 휴대폰 유행 중. 휴대폰 등판에다가 뭔 보석을 잔뜩 갖다 붙여. 무슨 징그러운 그 개구리 알마냥 징그러워 죽겠어. 그거 잔뜩 붙이는 유행이 잠깐 있었거든요. 나 개인적으로 좀 징그러웠는데 여자애들, 어린애들도 다 휴대폰 뒤에 무슨 보석을 잔뜩 박아. 무겁게. 그걸로 아마 총알도 막을걸? 가슴에 그 휴대폰 뒤로 하고 달고 다니면 총알도 맞고 크레모아처럼 떨어지면 빠바박 하고 그 보석 샷건, 주얼리 샷건처럼 빡 튀고. 무서운걸? 아, 내 집이 그 씩씩한 명함을 샀어요. 제 집이 그 옆이라, 폭포 옆이라 소음이 심해. 소음이 너무 심해. 입담 늘었음? 감사. 그리고 여기 하나 만들었어요. 용기의 소변기와 품위의 소변기. 아니, 이건 양변기라고 하나? 그쵸. 그쵸. 저 이런 꾸민 센스 없는데 좀 많이 했어. 품위의 변기는 남녀 공용이고, 여자용이라고 하자. 용기의 소변기는 남자용 소변기예요. 여기 빈칸 뭐지? 뭐야, 이거? 나 이게 왜 없어졌지? 어제 안 썼는데? 공개된 장소? 그러니까 용기죠. 잠깐만요. 빨리 이거 도끼 좀 도려낼게요. 이게 원래 이렇게 가리면 안 되는데. 어? 여기 품 뭐지? 여기 품 뭐야? 나 여기다 이거 붙인 기억이 없는데? 아, 그리고 이상하네. 나 어제 이 도끼 없어진 기억이 없거든요? 여기 도끼? 뭐야, 이거? 왜. 그리고 여기다 품도 안 써놨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해킹당했어. 내섬 해킹당했어. 아, 그러니까 품이죠. 그러니까 품이. 그러니까 용기. 이 깊은 뜻을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용기의 토일렛과 품위의 토일렛. 에! 품위는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레이스라고 하나? 품위, 골저스라고 하나? 만행과 만용? 그게 뭐예요?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고 문화끈이 짧아요. 만화과 만용 뭐지? 들어본 거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네. 오랜만에 도끼 하나 나갔으니까 도끼 하나 만들죠, 천천히. 그 제가 외국인 친구랑 가끔 동습을 해요. 외국인 친구는 절대 그 딸려다니는 키를 안 눌러. 말도 이상해져. 달려다니는 키를 안 눌러요. 그냥 기본 이동만 하더라고. B 누르면 빨리 가는데. 아, 이 집도 뭔가 꾸미려고 하다가 어제 졸려가지고 그냥 잤어. 뭔가 좀 꾸며보려고 했는데 잤어. 귀엽죠. 게임기.
메탈 슬러그 없나? 누가 여기다가 마작을 하고 있어. 뭐야 이거? 이거 뭐라 하지? 사행성 아니야? 사행성? 딱딱이 안다. 딱딱이. 누가 여기다가 여기서 이런 걸 하냐? 다투! 타삭! 꼭 하는 불스아인가 봐. 아, 집 너무 못 꾸면서 꾸미려고 하다가 갈피를 잃었어요. 길피를 잃었다고 하나요? 갈피를 잃었다고 하나요? 길을 잃었어요. 아쉬워. 갈피?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길피를 잃었다고 하나. 언어 능력 모자름. 뭐가 많긴 하다. 뭔 놈이 벽지랑 바닥지가 이렇게 많아. 가구도 얼마 없으면서. 다섯 개면 되겠지? 도끼 만드는데? 만들래, 도끼. 뇨뇨뇨뇨뇨. 옷도 너무 안 이쁘다. 상의가 너무 안 이뻐. 컨셉이 없어, 컨셉이. 기사 오신 건 알겠는데, 그 이상의 컨셉이 없어. 너무 지루한 옷이야, 이건. 큰일이다. 귀찮아지고 있어, 지금. 지금 동숲 하는데 처음으로 귀찮다라고 느껴버렸어. 큰일이다. 이게 귀찮아지면 안 되지. 힐링 게임인데. 어쩌죠? 아, 이게 너무 귀찮아, 이씨. 아, 안 돼요. 저 이러면 안 돼요. 나 동숲 할 거야. 나 동숲 하고 싶다고. 이걸로 진료해보면 어떠지? 뇨뇨뇨. 그 여기다가 너성나무 욕조. 뇨? 아, 왜 이렇게 귀찮지? 아, 네 칸이네 이거. 어버이날 감사 먹을 컵. 욕조. 목욕의 신의 집이야. 목욕 중. 아, 왁세진님 안녕하세요. 팀캣캣이 선물로 해줬다. 뭐야 이거? 팀캣캣이 선물로 줬어요. 100만원짜리 왕관을. 나는 여왕 왕관밖에 없었는데 팀캣캣이 남왕 왕관도 사줬어. 그리고 사고도 남아요. 저 300만원 있어요. 통장에. 형 현실 말고. 동물의 숲 자산이 내 자산보다 많아. 이거 어떻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네. 기사 옷, 체인 바지, 왕관. 기사 자귀, 체인 바지 뭐라고 해야 돼? 예술가 자귀, 왕 자귀. 이세 개가 다 있어. 그리고 서민 양말. 그리고 어부의 가방. 모든 계층을 온몸에 갖고 있어. 이거 약간 퀄리티 있네요. 생각해보면. 약간 의미가 깊어. 모든 계층의 옷을 다 갖고 있어. 난 왕도 아니고 천민도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컨셉은 하나만 잡아야지. 사농공상. 사회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네요. 뇨뇨뇨뇨뇨 뇨뇨뇨. 아, 뭐 입지? 현실에서도 이런 걱정, 이런 고민 잘안 하는데. 동숲에서 꾸미고 있어. 옷뭐 입지? 고민하면 더. 뇨? 아, 이거 색이 너무 이쁘다. 이런 베이지색. 이런 거 하나 사고 싶다. 이건 이런 거나. 어쩌지? 와, 실제보다 코디가 편해요. 그냥 이렇게 씩씩 입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 제 전에는 고딩 룩을 했었는데. 고딩 룩. 스타킹, 삼선 슬리퍼, 고딩 룩. 아, 이거 진짜 안 입어. 맞아요. 현실로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로도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잠깐, 일단 위를 좀 벗자. 아래, 안 보여. 자꾸 가린다. 뇨. 상의. 아니야. 아, 괜찮은데? 아, 근데 치마구나. 나 치마 입히고 괜찮다고 하고 있네? 미친놈인가?
헐렁. 오! 헐렁한 옷 이거 좀 섹시 포인트인데. 헐렁한 티. 오, 아주 아주 평범해. 이게 똑같은 게두 개나 있어요. 교복 룩을 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제가 입었던 교복 룩은 이거였어요. 요거랑 뇨뇨뇨.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어떻게 입혔지? 나?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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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시아 해마세 옷이다. 어? 어? 아, 이거다.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의 검스. 어, 네온 레깅스? 이거의 검스. 그리고 슬리퍼. 교복 룩. 그리고 군용 가방. 이것도 옛날이다. 개구리네. 알가방? 거북이 같네. 그리고 SM 마스크. 아니다. 어, 뭐둘다낄수 있네. 이상하게 안경이, 전 안경,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끼는 편인데, 평소에 렌즈를 끼고 하지만 안경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안경은, 난 이렇게 생각해. 안경 쓰고도 이쁜 사람은 안경을 벗고도 그냥 이쁜 거야. 그래서 안경은 안 써야, 안 쓰는 게 이루어. 뭐 외관상이건 실용적으로거든. 근데 눈이 나쁘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전 안경 쓰는 스타일을, 안경 쓰는 건 괜찮아. 안경 쓰는 건 당연히 필요하니까 괜찮아. 근데 안경이 스타일이 되는 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안경을 스타일로 하는 사람이 너무 싫어. 아니지. 아니지. 그 말이 아니구나. 뭐라 해야지? 안경 쓰는 건 괜찮은데 안경이 코디의 일부가 되면 안 돼. 아닌데? 그 말이 아닌데? 안경, 아이씨, 뭐라는 거야. 차라리 이런 건 괜찮아. 이런 건 오히려 웃기고 힙해 보여서 괜찮아. 근데, 아, 여긴 뿔테안경이 없구나. 내가 뿔테안경 다 버렸지, 참. 인류의 폐기물이라고 생각해서 뿔테안경은 전다 버려요. 그래서 항상 제 친구 중에서 뿔테안경 쓰는 친구들한테는 꼭 내가 잔소리를 해. 안경 바꾸라고. 뿔테안경 제발 쓰지 말라고. 요즘은 또 금속 금테안경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더블 브릿지 안경. 이거 많이 못 봤어, 사실. 그냥 무난하고 투명한 은색 금속 안경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 이런 거 이쁘잖아. 근데 저는 안경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아, 쓰는 건 상관없어. 안경을, 아씨, 기껏 다 입혀놓고 그냥 나와버렸어. 안경을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좋아하진 않아. 좋아하진 않아. 그래서 가능한 안경을 안쓸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아. 하지만 뭐눈 나쁜 사람한테 야 안경 쓰지 마, 렌즈 껴, 그렇게 할순 없으니까 뭐 안경 쓰는 거 가지고 굳이 뭐라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쁘진 않다라고만 말하겠습니다. 안경 쓰는 건 이쁘진 않아. 하지만 뭐 뭐라 하진 않아. 지금까지 뭐라 했구나. 아무튼 안경 쓰면 안 돼요. 아니, 상관없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세요. 무슨,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안경이 싫어, 난. 안경이 싫어. 안경이 싫어. 안경이 싫지만, 쓰지 마. 아니야, 써도 돼. 근데, 나한테는 안 써. 나는 좋아. 근데 안경은 좀 싫어. 뮤지션님, 안녕하세요. 리얼타임이에요. 시간은 손도 안 대죠. 결론은, 안경은, 맘대로 해, 아이씨, 맘대로 해. 안경 쓰고 말 것까지 내가 뭐라고 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난 별로 안 좋아해. 뭐 그렇다고 쓰지 말라고 하진 않겠어. 하지만, 뿔테 안경만 아니면 사실 괜찮아. 뭐 뿔테 안경만 아니면 괜찮아. 뭐 빨간 안경, 뭐 뿔테 옛날 네모난 뿔테 안경. 이런 것만 아니면은 상관없는 것 같아.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안경 패티시가 있대요, 실제로. 안경 끼고 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라고 하더라고. 난 신기하더라고. 그게 좋을 수가 있나? 똥.
뭐 이해는 한다만 난좀 이해 못 하겠어요. 어떻게 안경 쓰는 걸 좋아하지? 그럴 수도 있지. 아, 초반에요? 초반에 할게 없긴 해요. 그래서 극복해야 돼요. 그게 동물의 숲의 모토에 제일 부합하는 거 아닐까요? 아, 잠깐 이런다 이거 못 들어가네. 에이씨,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진 몰라. 내집 아니야, 이거. 동숲은 딱 그렇게 해야 돼요. 할게 없을 땐딱 꺼야 돼. 계속 하고 있으면 결국 미래의 재미까지 앗아가는 거라. 동숲은 딱 재미없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어? 여기도 왜 품이 됐지? 아, 내가 그동안 심어놨던 그 디자인을 바꾸니까 다 따라서 바꿨구나, 품으로. 왜다 품이 됐나 했네. 리얼타임이신데, 물을, 전갈을 60마리나 잡으셨다고요? 엄청 노가다 하셨네요. 뇨뇨뇨! 레오니 특. 필요할 때안 옴. 어, 은방울꽃이다! 은방울꽃 폈다! 요호! 대박 좋아.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도박이랑 주식은 하지 말랬어. 저희 아빠가 항상. 그래서, 무트코인도 안 해요. 도박이랑 주식은 하지 말래. 그래서 무트코인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해요. 근데, 한참 비트코인 핫할 때, 50만원어치 샀었는데, 40만원 됐더라고. 하필. 내일까지 하는 어, 사하러 왔다. 무트코인 딱히 뭐안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뭔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돈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 이 힐링 동숲을 해야 되는데 돈에 집착하는 것 같아가지고 무트코인은 그냥 전 고의로 안 해요. 고의로 라고 말하면서 착실하게 3만 벨 묶기는 해. 이건 컨텐츠니까 이 정도는 뭐. 안녕 다 내놔. 야말말 필요 없어. 말 필요 없어. 그냥 다 내놔, 너. 갖고 있는 거. 다 내가 돈으로 살게! 엘러그 하나랑. 야, 그냥 두 개씩 사, 이 새끼. 감질나게 하나씩 팔지 말고. 어차피 네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다살 거야. 왜냐면 너한테 이쁜 그게 있더라고. 이쁜. 너한테만 얻을 수 있는 이쁜 벽지, 이렇게 알라. 그래서, 다 모으자. 야, 어디 가, 이 새끼야. 장사하는 입장에서. 하지만 종류별로 얻고 싶으니까 하나씩만 얻읍시다. 뇨뇨뇨뇨뇨. 알았어. 알았어. 체인지. 바닥 벽지. 아, 벽지? 아, 바닥이 너무 없긴 한데. 바닥이 중요한 게 없는데. 하지만 벽지부터 사자. 이쁜 게 중요하지. 뇨뇨뇨뇨뇨. 뭐 줬을까? 아, 이거 다시는 교환 안 되지. 바닥이랑 벽지 하나밖에 안 되죠? 하루에 하나. 신기한 벽지 하나 사고. 어우, 뭐야, 이거. 폭포가, 자폭포라 물소리가 너무 많아. 야, 얘딴 데서 얘기하자. 야, 조용한 데로 가. 여기 말고, 조용한 데로 가. 됐어. 여기는 좀 대화하기 좋지. 저 며칠 차냐고요? 잠깐만요. 카톡에 표시해놨거든요. 제가 며칠 차인지. 49일 차네요. 49일 차. 발매일부터 했으니까. 엄청나죠? 으이구, 너무해. 당신은 너무해입니다. 저는 발매일에 그집 앞에 있는 닌텐도 게임 가게가 있더라고요. 거기 예약하면서 샀어요. 그래서 그 3월 20일 날짜도 기억나. 3월 20일 날 발매했죠? 그때 3월 20일 오전 11시에 받아서 아 쪼꼬쪼꼬 아유 나 이거 있는데 욕이 나오네. 어? 어?
오! 오! 오버 테크놀로지 바닥. 나 이거 벽지 있었는데 대박. 바닥 얻었어요. 대박. 아, 욕한 거 취소. 아, 집 앞에 게임샵에서 가끔 가는데 요즘 닌텐도 게임 재밌는 거 없어서 깔 일이 없어요. 그냥 동숲밖에 없다다. 동숲밖에 안 하지. 살 것도 없고. 2000 주는데 어디서 확인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뮤지션님 제 거 보시면 스포일러 될 텐데 재미 없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당신이 경험할 일을 제 방송으로 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재미가 반감 될 텐데. 어, 이거 이쁘다. 아, 이번에 산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어, 검은 왕자님 셔츠 이쁘다. 검은 거. 공주님 같아. 공주님이잖아. 아,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어요? 편하게 보십시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상관없네요. 다행이다. 치어리더 옷. 꼭 서양 영화 보면 치어리더가 굉장히 뭐 거의 학교마다 있는 중요한 역할 같이 나와요. 현실에선 본 적도 없는데. 치어리더는커녕 치어리딩 할 경기도 없는 세상에서 살았는데. 제 학교는. 오, 나이트 비전. 야, 매드 사이언티스트 사자 일단. 어, 타임슬립은 진짜 하면 안 돼요. 재미가 완전 없어져. 반감이 아니야. 소멸돼, 소멸. 반감이 소멸, 재미가 소멸돼, 원래. 그래서 타임슬립은 전 되도록 안 하는 게 동습의 취지에 맞아요. 아, 동습하다 할 거 없을 때 젤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게 빼 추천할 만한 거는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 11 파괴신 시도와 텅 빈 성. 그거 진짜 재밌어요. 나도 그거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엄청 재밌더라고. 옷가게? 내 친구 집에 옷가게 가게 다 살 수 있어요. 친구 집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 집 가는 것도 되게 좋은 놀이 중 하나더라고. 한번 가면은 막 진짜 한 시간씩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꼭 현실 친구 집에 있는 것 같이 막 한 시간을 그냥 내리돌고 그래요. 신기하더라고. 무죽고 무죽고 무죽고. 워쇼핑이요? 잠깐만. 아! 쳐. 내가 더 빨라. 내가 더 빨라. 슝. 친구가 없어서요? 잠깐만요. 아, 일단 살았다. 그래요, 뭐 이제 처음 하셨는데. 그러면 비밀번호로 열어둘 테니까 잠깐 와서 살 거 사십시오. 공항이랑 그런 건 다 있으시죠? 오시는 법은 다 아시죠? 오는 법. 꽃심기. 아, 꽃심기가 마일리지 퀘스트가 제일 귀찮아. 기본적으로 섬 루틴을 쭉 한 바퀴 돌죠. 하지만 메이는 모른 척할 수 없지. 메이. 아, 너무 귀여워. 너무 쪼꼬에 퐁당 빠진 뱀 같아서 너무 귀여워. 어? 비와? 아우씨, 나 순간적으로 밖에 하늘 봤어. 동숲 게임 속 동숲 캐릭터가 밤에 비 오기 전에 할 일 해야겠어요 라고 말하니까 현실에서 비 오는 줄 알고 바로 창밖부터 봤어. 세상에, 이게 동숲의 선순환이겠죠? 현실과 헷갈려지는, 아니 현실의 일부가 되는. 아, 이렇게 좋은 거를 왜 그동안 또 안 했지? 아니, 안 하진 않았지. 왜 그동안 적게 했지? 서럽다, 서러워. 부지런하게 했어야 됐는데. 현실보다 중점을 둬야 했었는데.